광장님 많이 사랑해주시고 백광산기 꼭 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백광산기 김재현 부장입니다. 금요일 장비는 코벨코 SK35 코벨코 035입니다. 해장비로 출고가 돼서 저희 회사로 이제 바로 입고가 돼서 저희 회전함으로 설치하고 지금 이제 찍게 설치 대기 중인데요. 일단 먼저 저희가 이제 코벨코 미니 035급을 지금 판매를 한 지가 꽤 됐는데 일단 지금도 판매가 많이 되고 있고요. 이제 양산 체제로 이제 돌아서서 조금 더 이제 생산을 더 많이 할 예정입니다. 일단 이 장비는 색상이 저희가 이제 미니급은 거의 보통 얀마, 그다음에 히타치, 코벨코 지금 이제 저희 두산 035도 이제 설계 중에 있고요. 조만간 이제 판매가 들어갈 것 같은데 미니급 기종들이 대부분 색상이 밝은 계열입니다. 이렇게 밝은 계열이기 때문에 저 페인트는 저희가 이제 조색을 아무리 잘해도 밝은 색상은 좀 맞추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 판매를 할 때부터 미니급은 이제 현대 신형 색상, 약간 청록빛 계열이죠. 현대 색상으로 이제 통일해서 판매를 했는데, 이 장비는 이제 왜 코벨코 이 본 색상인가 하면요, 차주분께서 이 색상을 원하셔가지고 직접 이제 페인트를 저희 쪽으로 보내주셨어요, 부에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색상이 완전 똑같진 않지만 그래도 거의 보통 봐서는 잘 모를 정도로 이제 색상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참고로 이제 이렇게 색상을 맞추시고 싶은 분들은 저희 쪽에 이제 페인트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페인트를 보내면 저희가 이제 그때 상도를 입혀야 하기 때문에 상도 마르는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설치까지 약 일주일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차 출고일 전에, 차가 이제 새 차라고 그러면 출고일 최소한 일주일 전에 저희 쪽에 이제 페인트를 보내주시고 색상을 요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저희가 이제 일정의 차질이 없이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저 색상은 똑같이 조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이제 회전함 판매 미니급은 일단 기본 판매 색상은 현대 색상으로 판매가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너무 시끄럽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저희 회사 근처에 비행장이 있어요. 비행장이 있어서 제가 비행장이 운행이 안 되는 시간이 정확히가 뭐 맞추기 힘들기 때문에 고점 불편한 점을 제가 만들어 드려서 죄송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또 회사에 이 쇼트장이 있기 때문에 또 쇼트장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저희 회사 앞마당 바로 왔기 때문에 일단 제가 최대한 영상 찍을 때만큼은 저 쇼트장이 이제 가동되는 시간을 좀 피해서 영상을 찍고 가겠습니다. 금일은 코벨코 035, 네, 미니 035급의 저희 회전함 설치 영상을 봤습니다.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